예, 오늘 뉴스 인사이드 이 정치 관련 소식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. 먼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. 내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. 이 경제 활성화와 이 법안 통과도 안 돼서 뒤숭숭한 상태지만 이 작년처럼 친박계 핵심들과 비공개 회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엄성석 기자입니다. 지난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당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첫 일성은 민생 대통령이었습니다. 제가 선거 중에 크게 세 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. 민생 대통령, 약속 대통령, 대통합 대통령.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. 내일 당선 3주년을 맞지만 박 대통령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. 민생 대통령이라는 첫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국회의 입법 마비로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 핵심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박 대통령은 당선 3주년에도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국회 상황과 향후 입법 대책을 점검하면서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박 대통령의 모든 신경은 법안 통과에 쏠려 있다며 다른 행사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조용히 지낸다던 작년 12월 19일에도 서청원, 최경환, 유기준, 안홍준 의원 등 친박 중진들과 만찬을 함께했던 만큼 올해도 친박 핵심들과 함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특히 내년 총선이 코앞인 만큼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도 예상됩니다. TV조선 엄성섭입니다.